2021년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새 생명 주시고 새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12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차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 왕을 만나고 그와 이제 영적인 파워 엔카운터죠. 영적인 대결을 선포하는 또 그러기에 앞서 직접 아합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합의 신하였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했던 오바댜를 중간에 중보자로 만나게 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엘리야는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드디어 길에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그 자리에서 뒤에 있는 그림처럼 바로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여. 물론 엘리야는 이 오바댜에게 너의 주인에게 거기서 주인은 바로 아합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바댜의 진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종인 엘리야에게 엎드려 내 주여, 내 주여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이며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가 왔지만 사실 3년 전에 아합을 엘리야가 만났을 때 특별히 이세벨은 바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셨죠. 그리고 거의 3년여 동안을 이세벨과 아합이 샅샅이 뒤지듯이 온 천지를 뒤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리스 신학과 또 과부의 집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댜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존재를 아합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보호하시는 종인데 만약에 내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또 숨기시면 결국은 내가 위태롭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위태롭게 되면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을 때에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물에 숨겼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떡과 물로 2년여 이상이나 그들을 보호하고 숨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위태롭게 되면 자기가 숨기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여 명이 또한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 엘리야에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엘리야는 자기가 아합을 만나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바로 그의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고백 속에서 내 주께서 말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앞에 보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오바댜의 그 아합의 밑에 있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라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60, 70%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정말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그 신앙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거를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겸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는 오바댜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물론 장성한 자녀들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또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알고 성경을 알고 그렇게 성장해서 오바댜와 같이 정말 성장한 이후에 조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겸손한 오바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특별히 엘리야를 존중하며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는지, 돕고 있는지, 어려운 그런 시기 속에서도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그를 높이는 그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장성한 이후에도 축복된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이 오바댜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오바댜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카톡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조종순 성도님, 어머님 장례 예배와 또 입관 예배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그런 절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위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우리 사모, 정경희 사모는, 아내는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조금 치료를 하면서 우리 저 포틀랜드에서 우리 처남 부부가 내려왔어요. 급하게 집사람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같이 돌보면서 우리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도 병원에 들어가서 주사도 맞고 그래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또 수완맨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와 또 얼바인 펠로우십 교회 담임 목사님 이현우 목사님 둘이서 우리 전도합니다. 토요일마다 위에서 11시부터 전도하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겸손한 오바댜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조종순 우리 성도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장례 예배, 입관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은혜 중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슬픔당한 우리 성도님 위로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히려 기쁨을, 도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유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경희 사모 몸이 연약해서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또 이렇게 간병하며 치유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적과 회복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귀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현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 있게 하시고, 전도지 한 장면 돌릴 때마다 그 속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함께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인데요. 또 주일, 은혜 받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리 마음의 준비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전도 현장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10시 반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